안녕하세요.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아나운서 김유진입니다. 네, 개강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마 갓 입학한 새내기 여러분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분들이 3월은 신입생 환영회다, 또 개강총회다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술이라는 녀석과 친하게 지내는 한 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 안주도 없이 계속해서 술만 마시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는 왜 빈속에 그렇게 깡술을 마시냐? 이런 표현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 깡술이라는 말이 비표준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 함께 알아볼 우리말은요. 깡술의 올바른 표현, 강술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잘 몰랐는데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어떤 말로 알고 계셨어요? 깡술이라고 알고 있었죠? 아니요, 깡술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뭐 틀린 표현이라는 것보다 약간 비속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약간 약간 뭐 우리들끼리만 쓰는 약간 뭐 표준어라 생각은 안 하고. 깡술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쓰는 표현인 깡술은요, 강술을 강하게 된소리로 발음한 것으로 비표준어입니다. 강술에서 강자는 몇몇 명사 앞에 붙어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애의 뜻을 더해주는 말인데요. 따라서 강술이라는 것은 안주가 없이 마시는 술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도 비슷한 표현으로는 강굴, 강된장, 강풀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라는 접두사는요, 강추위처럼 호된 또는 심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서요, 강더위가 강마르다와 같은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강더위라는 것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볕만 내리쬐는 심한 더위를 가리키고요, 강마르다는 물기가 없어 바싹 마른 것이나 성미가 부드럽지 못하고 메마른 것을 가리킵니다. 네, 앞으로 안주도 없이 술만 계속 마시는 친구를 보면요. 야, 너는 왜 빈속에 안주도 없이 강술이냐? 이렇게 올바른 표현을 사용함과 동시에 또그 친구가 과음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 보살펴주는 센스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있으면 4월입니다.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캠퍼스의 낭만과 또 캠퍼스의 봄을 마음껏 누리는 학우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말 알고 씁시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